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라고 유명하죠. 여러분, 모나리자가 뭐 다른 데서 전시됐다는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없으시죠? 그렇죠. 왜냐면 루브르 박물관을 대표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진짜 그야말로 엄청난 유물이고, 유명세를 치르기 때문에 함부로 빌려주거나 하지 않죠. 그쵸?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죽어도 빌려줄 수 없는 국보 보물이 있다. 그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이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 경향신문이고요. 지금 이기환 선임 기자님의 흔적의 역사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저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좋은 교양 채널 하나 구독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구독해주시면 저에겐 큰 영광이겠고요. 그다음에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은 항상 환영합니다. 미륵 보살 반가사회상이죠. 자, 여기 보면 1960년부터 2019년까지 59년간 해외 전시 1, 2, 3위를 기록한 이게 부여 외리 문양전 이게 저거겠죠? 저기 백제 그렇죠? 어떤 그런 뭐 저기 그런 조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일 기마인물형 명기 이건 가야학과 아닙니까? 예, 오른쪽 아래. 그다음에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그렇죠? 이거 예, 신라 유물이죠. 이렇게 해서 해외 전시를 했는데 이런 거는 진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작품이죠, 여러분. 그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죠.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막방 안에 들어가게 전시돼 있죠. 특별 전시실이 따로 있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 59년 동안 해외 전시를 다녀온 한국 문화재 순위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 부여 외리 문양전 이게 압도적 1위라고 하네요. 야, 근데 굉장히 무슨 뭐 산수를 이렇게 한 조각한 게 되게 아, 참 넉넉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건 귀신 문양인 것 같죠? 이건? 그죠? 그다음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여 외리 문양전이 압도적인 1위고 그다음에 59년 동안 22회였으니까 뻔질나게 해외를 들었던 셈이다. 그리고 독일 기마 인물형 명기 그다음에 금동 미륵보살 반고사유상 이것도 7회 2255일 정도 반출이라고 하면 안 되지 뭐지 해외 전시가 됐었다는 게 아니네요 그쵸 그렇게 왜 그런데 진짜 이거 좀 신기하네요 진짜 이게 왜 도대체 부여 외리 문양전 이것이 왜 1위를 했을까 제일 유명한 건 3호인데 그죠 이거 풍속 보죠 와 김홍도 풍속 화첩 이거 쭉 나와 있네요 재밌다 이광사 초상, 그다음에 백자상감, 보검, 가문사지, 사리장엄구, 동형병. 그래도 역시 반가사유상이 제일 판불상 이런 거? 이런 게 제일 큰가? 이런 반가사유상이나 이런 게좀 제일 큰거 같고 그쵸?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거 같죠? 보니까 그죠? 금제 관식 이런 것도 혁조 열애사상, 금동 보살 입상. 큰 거는 한 3, 4개 정도 있네요. 그죠? 예. 뜻밖의 1위, 백제 문양전. 우선 두말할 것 없이 백제 문양전과 신라 기마 인물형 토기의 문화재적 가치가 지극하다. 여러분, 이게 제가 가야라고 설명드렸는데 아니네요. 여러분, 이게 또 신라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정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1937년 충남 부여 귀암면 외리에서 발견된 백제 문양전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벽 장식품이다. 벽에 장식한다. 문양전이라고 하는 건 벽돌, 전이 벽돌 전자인 것 같죠? 그죠? 전. 전탑, 그러면 벽돌탑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무늬가 새겨진 벽돌. 그 다음에 발견품 중에서 산수문양의 벽돌. 아까 전에 저거겠죠? 위에 올려놓은 귀신문, 귀신처럼 생긴 문양의 거, 봉황처럼 생긴 거, 연화문, 그치? 그다음에 연꽃 모양, 발룡문은 목에 발룡문이 저거겠죠? 저기 뭐지? 반점, 그죠? 반점이 있는 용의 문양, 구름 문양 등총 8점의 보물로 일괄 지정됐다고 하네요.
산수 문전은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산수 인물화를 표현했다. 이게 산수 문전인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 인물이 어딨지? 잘 보이지 않지만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또 대칭이긴 하네. 이거 멋있다. 아, 진짜 되게 우아하다. 그죠? 그윽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귀신 문장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안희준 서울대 명예 교수는 산수 문전은 7세기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산수화 자료다. 와. 무엇보다 가운데 부분인 토산들은 직선적인 삼산형을 이루면서 도식화한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순수 미술을 단순화, 도식화한 디자인의 모습이다. 또좀 약간 추상화되어 있는 것 같죠? 네.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백제인의 빼어난 디자인 감각을 보여준다. 좀 단순화해가지고죠. 아, 또 문양전에는 상상 속의 해중 신산을 이상 세계로 여기는 믿음이 녹아 있다. 그다음에 이러한 삼신산 그림의 원류는 백제 금동 향로와 무형왕릉 출토 은제 탁자는 물론 조선시대 도자기에까지 구현되어 있다. 삼신산이라고 하는 삼신산. 그렇구나. 재밌네요. 그다음에 백제 문양전이 유독 해외 나들이가 잦았던 이유가 또 있다. 8점이나 된다. 그래서 산수 문전과 귀신 문전의 경우 비슷한 문양이 두 점씩 있으니까 해외 나들이에도 부담이 적은 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전시하고 하나는 해외에서 전시하고 할수 있다면, 와 진짜 이거 너무 멋있다. 대박이다 진짜. 아 이런 거는 하나씩 두 개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연꽃이 있고 여기는 산수 위에 있고, 와 너무 진짜 정교하다. 대박이다. 와 이런 것도 그냥 이게 연화문인가 보다. 그죠? 이게 산수문. 여기 이렇게 다, 이게 대칭인데요. 이게 아까 전에 얘기한 그거 같다. 설명해 놓은 거. 와. 기가 막히네요, 진짜 이거 그런데. 와, 이거 봉황. 이게 반려문인 것 같습니다. 대박이네요. 그쵸? 그리고 금은쇄공품과 같은 정밀한 유물이 아닌 벽돌이기 때문에 훼손 가능성도 그만큼 적은 편이다. 그렇죠? 금은쇄공품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 저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거옷 같은 거라든지 자잘자잘한 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혹 떨어지거나 하면 그죠? 그럼 다시 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다는 거고요. 금관은 왜 순이 없을까? 그래서 기마인물형 도기는 금관과 함께 신라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그래서 1924년 금령총에서 발굴되었다고 하고요. 두 인물상은 1970년대 말 미국에서 열린 한국미술5000년전에서 상징물로 채택되어서 편지지와 봉투 등 모든 문방구에 도안이 실린 예가 있을 만큼 조형미가 뛰어나다. 그래서 단골 대표 선수로 발탁된 유물이다. 유약을 바르고 1500도 이상의 고열에서 구워낸 토기와 달리 표면이 단단해서 상대적으로 해외 전시 중에도 훼손될 염려가 적다. 신기하네요. 이건가 보다, 이거. 주인상과 하인상. 주인상하고 하인상. 진짜 조형미가 뛰어나네요. 야, 신기하다,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런 걸 구해서 구워서, 철으로 만들어서 구웠을까? 신기하다. 네, 그래서 어쨌든 파손 염려가 적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은 이것과 이것이 있네요. 83, 이거는 2255일의 해외에서 전시가 됐는데, 요거는 아니래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게 이거인가 보다. 이거, 그쵸? 이건가, 이건가? 아, 나 이거인 것 같다. 그렇다고요. 그러면 한국 대표 문화재 중에서 에이스로 뽑힐 만한 신라 금관은 앞순위 없는 이유는? 근데 그게 신라 그 금관이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5점 근간의 해외 전시 횟수를 합하면 18회이고 전시 일수는 4,493일에 달한다. 그러니까 신라 금관도 많이 그거네요. 그렇죠? 수없이 달린 금관의 달개 등의 훼손 및 멸실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당연히 해외 반출을 자제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게다가 금판의 두께가 종이 한장 정도인 1, 2mm 정도밖에 안 되므로 쉬 주저앉고 만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네요. 하지만 한국의 대표 문화재는 금관이라는 등식이 성립해서 금관을 계속 이렇게 출품해달라는 해외의 요구를 이제 무시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일본에는 이거 일본의 그거죠. 우리 신라의 영향이 그냥 여실히 보이는 이게 유물이죠. 일본에. 이건 나무로 돼 있습니다. 예, 이거. 근데 이것도 저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완전 비슷하죠. 그죠? 완전 비슷해요. 근데 이거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이거 그 철학자가 일본의 이그이 목조 반가사유상 보고 완전히 뭐 감탄했다고 하는 그런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83호와 78호 반가사유상은 83호가 훨씬 더 그죠, 여러분? 지금 83호가 굉장히 이게 여러분 이게 더 많이 해외에서 전시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다음에 반가사유상은 이거는 그 아까 젊은 부처가 그죠? 이렇게 출가 전에 이렇게 다리를 한쪽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이죠. 생로병사에 대해서 그죠? 삼국시대인 6, 7세기에 유행했다. 그죠? 두 불상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단독 전시방을 차지하고 1년 교대로 전시 중이다. 그렇습니다. 아, 저두개다 봤던 거구나. 그래서 저 세상사가 힘들 때 찾아와서 영혼까지 치유받고 간다. 실제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근데 두 불상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83호는 외유를 많이 한데 비해서 78호는 단 2회만 했다. 근데 83호가 더 선호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허리와 팔을 비현실적으로 가늘게 표현했던 78호의 미흡한 점을 83호가 해결했기 때문에 83호를 더 선호해서 외국에 더 많이 지금 전시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우, 진짜 너무 얇아 보인다. 조금 빈약해 보이네. 그쵸? 여러분, 보세요. 팔이, 그죠? 좀 약간. 조금 오동통해가지고, 좀 안정감이 있네요. 그쵸? 이건 좀 너무. 그니까, 얼굴이 너무 크고, 이게 좀 약간 가늘고, 여기가 또 가로, 세로의 어떤 그런 비율 같은 게잘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더 통통하고, 이 곡선 같은 게 훨씬 더 아름답네요. 그죠? 팔이 더 여유 있어 보이고, 예. 그렇구만. 이게 더 선호되는 까닭이 있네. 예,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83호는 이제 반가사에서 78보다 더 선호되었다. 그런데 2013년 10월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의 잦은 해외 나들이에 제동이 걸린 일이 생겼대요. 그 반가사유상은 그해 10월 29일부터 2013년이죠. 그다음에 2014년 2월 23일까지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리는 황금의 나라 신라 특별전에 출품될 예정이었다. 저도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갔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 진짜 컬렉션이. 이집트 관만 하루 종일 봤다는 기억이 나는데 진짜 다 보려면 아마 며칠을 걸릴 테고. 그리고 그때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고갱 특별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뭐 우리나라 고갱 특별전 그러면 유명한 작품 딱 한두 개 오고 나머지는 뭐 고갱의 스케치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런 게 오는 게 고작일 텐데 여기는 진짜 그 교과서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고갱의 작품들 뭐 몇십 점이 그냥 확 그냥 그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의를 맡은 어쨌든 그랬다. 근데 그 과정에서 메트로폴리탄 전시가 난관에 봉착했다. 왜냐? 심의를 맡은 문화재위원회가 해외로 반출되는 문화재가 너무 많고 대여 기간 역시 너무 길다면서 보류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연 600만 명이 찾는 세계 수준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전시니까 한국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다라고 거듭 해외 반출을 요구했다. 문화재위원회랑 이제 그거네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좀 약간 알력이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유물 운송 및 포장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앞으로는 장기간 혹은 대량의 국외 반출은 자제한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허용해 주었다.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시 변영섭 신임문화재청장이 제동을 걸었다. 그래서 변 청장은 해외 전시가 잦은 국보 83호 반가사유상과 기마인문형 토기, 아까 전에 그다음에 토기 표면에 토우가 여러 점 달려있는 토우 장식 장경호 등의 해외 전시는 불가하다. 오, 그러네요. 야, 그렇구만. 그래서 83호 반가사유상의 판출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4, 5년 전에도 무려 4개월 10일간이나 벨기에 해외 전시를 다녀온 적이 있다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건 거군요. 그런 식으로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보 보물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초특급 국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댈수 있으면 지금 해외로 지금 하지 말자고 하는 지금 그런 움직임, 그런 지금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나리자, 이거는 대통령 영부인 아니신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지금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해외 반출 불가 유물 이것만 검토하고 우리 그쳐도 될것 같네요. 그렇죠?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7월 예정된 삼성태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중국 측과 상호 교류전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분 삼성태 유적에 대한 거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측에서 한국의 국보에 해당되는 1급 유물 24점을 보낸다고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이렇게 통보를 했고 중국은 또 한국의 역사를 통사로 볼수 있는 유물들을 보내달라고 지목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출품하기 곤란한 유물 목록을 사진에 중국 측에 알렸는데 이제 이중 국보 83호 반가사유상과 백제 금동 대학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장이 해외 반출 불가로 꼽아서 논란을 일으킨 전례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한국도 모나리자처럼 와서 보라는 문화유산을 한두 점 키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가 엄청난 유물, 사실은 진짜 그 백제 금동 대학로 같은 것도 보면은 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유물인데, 그거 그러니까 외국에서 전시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외국 사람들도 뭐 찔끔찔끔 전시를 해가지고, 이거 뭐지? 하면서 그냥 건성건성 보고 가게 하지 말고,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유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와서 보십시오! 하는 거,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엔 이런 유물이 있어! 가서 봐야지! 이런 것들이 몇 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진짜. 많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방탄소년단이 그냥 한 번에 그냥 그, 콘서트 때 뒤에다 프로젝터로 그냥 빔 프로젝터로 그냥 한번 그 유물 탁 쏘아주면 그냥 아주 그냥 많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죄송합니다. 그냥 그런, 어쨌든 그런 만큼,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문화재청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나라에서 절대 해외 반출이 불가능한 그러한 유물들 몇 개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